네, 반갑습니다. 어, 우리 주제가 나의 복음과 우리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잠시 포럼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어, 나의 복음을 체험한 것은 청년 때에 제가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교사였는데 우리 부장 어, 현직 교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이 부부리 어, 집사님이었는데 저한테 책을 한권 기도하시면서 예,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 책이 내용이 이제 복음과 기도와 예, 전도에 관한 거였는데 그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 전도자분들이 기도하면서 어, 자료를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하게 한 인생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저에게는 그랬거든요. 책을 읽다가 이렇게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3일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세 가지 변화가 저에게 모르게 생겼습니다. 아마 저에게 책을 선물해 주신 분은 아마 기대도 물론 이제 저에 대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마음에 담고 선물 하셨겠지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으리라면 그분은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응답을 주셨는데 그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똑같은 목사님이고 똑같은 설교인데도 말씀이 예배가 살아나고 내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게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가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의 새벽예배, 또 금요기도의 수요예배 가서, 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어, 통성으로 이렇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어,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그 확신이 왔습니다. 어, 세 번째가 현장이었습니다. 출근을 하는데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가려고 걸어가는데, 전에 같으면 눈에도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이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뭐 네비게이터나 CCC나 전도훈련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책한권 읽고 복음을 체험했는데. 어,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충 전도가 아니라 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꼭대기에서 한집한집 한집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금 전하고 또 찬양 전도하고 또 방문 전도하고 축호 전도하고 막 이렇게 안 해본 전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 제가 사하구에 있었거든요. 사하구에 그때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인일조 나누어서 지하철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칸칸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길커피, 뭐 찬양커피, 방커피 뭐, 아파트, 어, 아파트 전도 뭐, 여러 가지 전도를 했는데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하철에는 꼼짝없이 그 내릴 동안에는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갔으면 내려가서 맨 뒤에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다 해서 제가 청년 회장이니까 기둥을 잡고 좌우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 사형리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바로 뒷칸이 기장이잖아요. 운전하는 분이 그 기, 지하철역에서 종교 행위하는 청년들 내리십시오. 이라고. <laughs>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바로 내렸습니다. 내리고 전략을 다시 세웠습니다. 제일 딕하는 기장이 있기 때문에 비워서 그다 칸부터 타가지고 이제 한역한역 한역 가는 게 이제 3, 4분 걸리잖아요. 그래 3, 4분 사형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 훌륭하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듣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한칸한칸한칸다 전하고 끝에 칸에 도착하면 서면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 다시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영접은 되어지고 또 생명운동은 일어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훈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양육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양육을 해서 교회화시키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요. 그때 또 하나님이 만나며 축복을 주셔서 그 당시 에임만우엘 교회가 전도를 부산에서 제일 잘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임만우엘 교회 전도 때문에 좀 배우고 싶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복음과 또 이렇게 전도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예, 우리 포럼은 시간상 예, 오늘 바로 구원의 길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적인 전도를 제일 잘한 분이 누굴까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일곱 지역을 돌면서 로마서 16장의 제자를 남겼는데 도대체 무슨 전도를 했길래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길래 하나님이 전도 제자들을 붙여 주셨는지 로마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우리 한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들린 요종이 바울을 보고 알았습니다. 아, 저들은 구원의 길을 현장에서 전하는 자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구원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한 중간쯤 왔습니다. 구원의 길. 어, 복음편지부터 시작해서 어, 구원의 길을 이제 어, 계속 듣고 계신데 어떤 구원이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오늘 일부 말씀 때도 거의 뭐 영어는 안 나왔지만 내용은 났습니다. 두 가지 구원이 있는데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예, 그냥 적겠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현장을 가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어, 행위 구원을 하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로마세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 현장에 보면 인간의 방법 중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행위 구원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종교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람이 태어났으면 건강하고 행복하고 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야 되는데 마부와 함께 왕궁에 살다가 밖에 나와 보니까 길에 병들어 쓰러져 있고 또 가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면서 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가? 이걸 네 글자로 뭐라 합니까? 생노 병사 때문에 7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심각하게 노력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예. 그리고 인간의 착함으로 구원 받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공자죠. 공자가 굉장히 그 늦둥인데 어 고위관리직 높은 공무원이 될수록 탕관오리들이 많은 거예요.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오라 여당 야당처럼 어 그러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어떻게 부정부패가 심할까 이래서 그만두고 나와서 만든 게 유교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인생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니네 자신을 알라 할 정도로 질문했죠. 그리고 인간의 지식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 존재하는데 어이 존재하는 증명할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래서 찰스 다윈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과학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여섯 공통점이 뭡니까? 인간이거든요. 소코라데스 플러스, 공자 플러스, 또 석가모니 예, 플러스, 또 찰스 다이 플러스. 모든 인간 다 합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게 행위 구원입니다.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 행위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 받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을 한번 시간상 다 풀어서는 설명드릴 수 없고, 다섯 칸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이렇게 다섯 칸을. 자, 그렇다면 왜 인간은 행위권으로 군받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너희가 할수 있지만,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줄아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잉태하여 뭐를 낳고? 예. 어, 그러고 보니까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나문지라 먹었잖아요. 죄를 낳고, 뭐가 왔다고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지 사망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예, 영적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은 것을 원죄랍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영적 죽음으로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안 존재가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거짓말쟁이라 잖아요 사단의 말 듣고 먹었더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보다 더 타락한 짐승같은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돼지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돼지가 생명이 된지라. <laughs> 그럼 이 자리에 다 돼지들이 지금 앉아있습니다. 영적 존재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걸 그냥 듣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개하고 돼지한테 생기를 불어넣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 만들어졌지만 짐승과가 똑같이 의식주만 아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서 먹고 있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 요것을 보고, 예, 근본, 그렇게 착하고 똑똑하고 솔직했고 노력했던 4대 성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불신자 6 상태입니다. 불신자 6 상태는 쉽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습니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진승화 다르게. 예? 머리는 돼지도 있잖아요. <laughs> 생각하고 떠요. 마음도 있고 떠요. 뭐가 있습니까? 감정도 있고, 영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제일 큰게 영이 있죠. 자, 영혼이 있는데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영혼을 가졌으니까. 정신, 마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온게 보신자 있을 생각됩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까지도 문제가 온게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왔죠. 3, 4대까지, 윗대, 당대, 후대, 3, 4대가 망한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자녀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마음, 정신, 생각, 몸이 있잖아요. 그럼 나와 똑같이 이 문제를 자녀들이 당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 부산에 이렇게 저녁을 이렇게 존도한다고 이렇게 뭐절 현장, 또 무속 현장, 또 철학관, 종교시설, 이단시설 뭐 하나님의 교회, 또 천리교, 안단이 본 데가 없거든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 70인 제자분들이 모인 것 같으니까요. 무속인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습니까? 아, 김에 김해. <laughs>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부산에 다닐 때 그냥 이렇게 밀집되어 있다. 무당이 어디에 밀집이 많이 되었습니까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대나무가 많이 <laughs> 있는데요 정답만 피해가시네요 어, 제가 사하구에 있는 괴정시장을 갔습니다 그 밀집이 굉장히 많죠 금정구에 가니까 소동시장에 또 무당이 많습니다 문영동에 가니까 문여시장 옆에 많아요 아닙니다 무당은 몸주 귀신이 있잖아요. 그 몸주 귀신이 무당들이 매일마다 성기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공덕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가장 빨리 구하는 데가 어입니까 그래서 시장 옆에 모여 있습니다. 제가 무속인한테 물어봤거든요. 왜 당신들은 밀집되어 있냐? 어느 순간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무당들 중에 신기가 되물린다는데, 아 자녀도 여러 명 있지 않느냐? 그럼, 누구한테 대물림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게 금정구 서동시장, 어, 우리 캠프할 때에 물었습니다. 어, 무십, 밀집되어 있는데, 시장에 가장 많이 부산에 시, 어, 무속인들이 많은 데가 금정구 서동시장이거든요. 800만, 아, 800 무당이 있다고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녀 중에, 무당 자녀도 똑같은 자녀인데, 누구한테 신이 내려가느냐 물으니까,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가장 착한 자녀한테. 대물린다 하더라고요. 신기가. 왜 그러냐 하니까, 시키는 대로. 왜? 잘하니까. 대가 세면 안 듣는데. 그래서 착하면 착할수록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거기서 제가 어, 알게 됐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장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길을 열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기로. 조건 없이. 그리고 마귀 일을, 예, 멸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부신자 예수가 상태는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 이름을 누구라라?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길을 연참 선지자 이사야 7장 1 4절에 주인공으로 오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니엘이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잠시의 길을 냈지만 영원한 예수님의 피로 참 제사장.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님의 어린 양 피로 완전히 끝내 버린 게참 제사장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주인공으로 오셨죠. 이렇게 해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을 해결한 참왕대신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이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도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죠.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 신자의 일곱 가지 축복은 사실은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죠. 우상 숭배하면 악령이 역사하죠. 귀신과 교제하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여기에서는 정신과 마음, 생각, 몸에 저주가 내린 이만는데 계속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죠. 본향인 그래서 우리의 후대까지 언약을 전달해서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는 게 신자 일과의 축복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 믿음 구원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믿는 순간 내게 임하는 것이 보좌의 축복인지 믿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70현장 살리는 70제자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의 방법이 아닌 아직까지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받는 오직 믿음을 알고 전달해야 되겠죠 그런데 새가족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예수는 아 이거 랜노트보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예수는 <목소리> 모든 <모두> 문제 <목소리> 예. 영우정 육내우 내인역 흑천시정. <laughs> 초등 합숙이나 저장 합숙이나 또 전국 어, 우리 하면은 어린이 수련 하면은 네, 항상 이렇게 각인 시킵니다. 영우정 육내우 내인역 흑천시정. 이러면서. <laughs> 그런데 세가족분들이 묻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 해서 영접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생깁니까? 때로는 사역자분들도 전도운동하다가 흔들려서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서요. 그런데 왜 자꾸 문제가 생길까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각인되지 않으면 문제를 모든 문제 해결자가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영혼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게 나옵니다. 이 체질이 하나님 떠난 인본주의 체질, 죄로만미함한 율법주의, 사다로로 말미암한 신비주의가 나도 모르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문제 생기면 영혼 속에서 올라와서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했는데도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오늘 반드시 현장에서 왜 생명 운동과 구원의 길을 계속 강조하면서 반복이 아니고 뿌리 내리고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문제 다 이뤘다. 답이다. 그래서 나의 갈보리산 그런데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도망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예,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각인시키는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에도 도망갔는데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안전베에게 해답을 딱 줬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석가모니, 성모마리아, 마모에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다. 나의 감난산. 예수님이 찾아가서 감난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고난받으시고 해를 받으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해 놓고, 무엇을 도대체 하나님 의 나라의 일을 설명해 놨는지 안 풀어놨어요.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김명호 의사님, 어디를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 가지였잖아요. 40일 훈련을 시켰다 했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누가 복음에 되겠습니다.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 1장 3절에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이 훈련을 시켰거든요.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아, 목사님, 그, 그냥 억지로 짜맞춘 거 아닙니까? 누가 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이후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배다니에서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감난산 동쪽 상기설 배단위에서 비로소 요 훈련을 시키고 승천합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보금 24장 한번 찾아 봅시다. 시간이 없지만. 누가 보금 24장. 부활하신 이후에 세 가지 훈련을 집중했는데 40일 동안. 시간상 세 가지는 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 오늘 한 가지. 권의 길이니까 한 가지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금. 2 4장 예, 누가복음 4이장 예, 7절우이다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모세이 모든 선지이이집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에 관한 것.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대선지서 소선지서 두루마기 성경을 예수님이 직접 풀어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머리 이것이라 하시고 예.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관점으로만 60, 성경 구약 성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51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니라. 50절에 보니까 배단이 앞까지 나갔다. 배단이는 간난산돈 쪽에 있는 상기기입니다 이렇게 간난산 예. 40일 동안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여기에서 받고 내려와서 그치지 않죠.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순교 당하기 직전에 쓴게 뭡니까? 베드로서거든요. 베드로서 순교 직전에 쓴 베드로서 보면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노라 이랬습니다. 바울은 더 오늘 이분 말씀처럼 더 강조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항상 그리스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항상 그리스도 그래서 답 해답 정답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항상 24시간 그리스도를 노리는 명답으로 하나님은 각인시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구원의 길을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든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 시간표를 따라서 또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생명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나의 갈보리산, 감난산, 어, 나의 마가다락방이지만 결국에는 70인 제자들이 70인 현장에서 뭘 합니까? 나의 사도행전이 아니라 나의 70인 행전.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응답을 딱 받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진짜 보금이 각인되는 명답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금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복음된,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24시간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